100세 이상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 천 가지를 엄선해서 하나씩 그 답을 찾아보고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질병의 원인이 되는 독소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모든 질병은 결국은 독소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데 어떤 독소들이 있는지 지피, 지기면이라고 하는 말이 있으니까 상대방을 알기 위해서 이 독소들이 어떤 모양으로 어디로 들어오는 것인지도 알고 또 어떤 독소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지피뿐만 아니라 지기, 내 속에 어떤 면역력들이 들어있는지 이걸 잘 알면 100번 싸워도 절대로 우리는 위태롭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만병의 근원인은 독소. 독소가 저 태평양 건너가면은 조금 강해져요. 톡소입니다. 톡스의 영어로는. 그런데 이 외부에서부터 독소가 내 몸으로 들어와서 나를 괴롭히는 독소가 있는데 이것을 외부 독소라고 부릅니다. 또 어떤 것들은 분명히 내가 밥을 먹었어요. 현미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뭔가 몇 과정 거쳐 지나가더니 독소로 변하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내부 독소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외부 독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에덴 동산에서는 없었는데 인간이 뭔가 더 하나님보다도 좋은 세상 만든다고 화학적으로 만든 물질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아름답게 창조할 수 있어 하고 착색제를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든 색보다 더 아름답다고 만든 착색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맛있게 만들 거야. 뭘 만들었어요? 실험실에서 조미료, 조미료. 나는 하나님보다 더 영생하게 해줄 거야. 안 썩어 내가 만든 것 뿌리면은 뭐예요? 방부제. 예?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주는 것보다 더 빨리 크게 하고 더큰 복숭아 열매 맺게 할 거야. 농약, 비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무너질 바벨탑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없었던 것 인간이 더 좋다고 만든 거의 대부분들은 환경 호르몬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이 결국은 현대인들을 예전에 없었던 이 수많은 종류의 질병으로 쓰러지게 만드는 외부 독소라고 하는 거예요. 양은 크지 않지만 음식 속에 들어있는 방부제, 착색제, 요런 것들이 모아져서 아토피든지 알러지든지 암이든지 유방암의 대부분도 더 예뻐지게 하려고 만든 샴푸 쓰다 보면은 이것 때문에 지금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성 호르몬들을 다 교란시킵니다. 자, 또 농약. 환경 호르몬이 얼마나 무서운 물질들인지 낱낱이 그 정체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처럼 변하기도 하고, 여자가 남자처럼 변하기도 하고, 이것이 또한 발암 물질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 환경 호르몬은 지금까지 한 8천 종류 정도가 얘는 틀림없이 환경 호르몬일 거야. 이렇게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딱 증명되기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지금까지 한76종류 정도가 얘도 환경 호르몬이다 라고 증명이 됐는데 76종류 중에서 40종류 이상은 농약 성분에서 지금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영혼뿐만 아니라 몸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면은 이제는 유기농 식품을 먹을 만한 시대가 된 거예요. 농약을 가지고 키운 이 식물들을 먹게 되면은 이 몸이 마지막까지 100세 이상 질병 없이 산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농약과 함께 들어오는 외부 독소들. 요즘 최근 몇 년 사이에 막 굉장히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대기 오염 물질. 지금 미세먼지. 이게 옛날 황사하고 틀린 거죠. 황사는 그냥 흙먼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보기만 뿌연하지. 뭐 나도 흙인데 뭐 흙 조금 들어오면 어때요? 그런데 요즘에 떠돌아다니는 이 미세먼지는 미세 중금속들입니다. 여러 가지 독극물들이 아주 작은 단위로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지금 모든 치매의 20%도 미세먼지 때문에 생긴다 그러고 파킨슨이든지 여러 가지 질병들이 이 대기 오염물질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또 수많은 식품 첨가물들, 방부제, 착색제, 조미료 이런 것들. 우리가 여기서 항산화 주스를 만들어 보면은 저한테 이것 좀 먹어보라고 갖다 주는데 저는 하루 세 끼 밥 먹는 거 외에는 중간에 뭘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주스도 갖다 놓으면 잘 안 먹어. 그래서 하루만 안 먹으면 벌써 팽팽하게 부풀어 올라와가지고 터져요. 하루 이틀도 못 지납니다. 우리가 여기서 만들어 보면. 그런데 저쪽 마켓에서 무슨 오렌지 주스나 뭐 하나 사다 놓으면 1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어. 참 희한해요. 토마토 캔닝도 만들어 보면은 먹다가 안 먹고 딱 놔두면은 금방 곰팡이 가서요. 근데 저기서 사온 건 3년이 지나도 그대로야. 색깔도 그대로, 맛도 그대로. 도대체 거기 뭐가 들어있는지 몸서리가 쳐지는 거예요. 안 썩어. 제과점에서 빵을 사왔는데 여기서 만든 건 금방 썩잖아요. 아, 너무 잘 썩어. 3개월이 지났는데도 그대로야. 그냥 말라버리고 그대로예요. 그러니 이걸 먹을 때마다 이 독소들이 여기 평생 누적됐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식품 첨가물 양은 적지만 이것이 얼마나 많은 종류의 질병들을 유발시키는지 우리가 이제 알아야만 됩니다. 이런 외부 독소들이 평생 누적되면 나이가 들면서 내 몸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날이 오고 이것이 질병이 되는 거예요. 또 이제 내부 독소도 문제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밥을 많이 먹었다. 그런데 이 탄수화물이 쓰고도 남을 만큼 너무 많이 먹으면 얘가 이 세포에서 에너지로 태워지다가 불연소가 되면 젖산이라고 하는 내독소가 됩니다. 이 젖산이 세포, 근육세포 속에 많이 쌓이면 이 독소 때문에 근육이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천근만근 무겁고 그냥 쉬고 싶고 이것도 일종의 내독소예요. 또 단백질도 정말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이지만 너무 많이 먹었어요. 단백질은 하루에 얼만큼 먹어야 될까요? 단백질은 자기 몸무게를 가지고 계산할 때 체중 1kg당 단백질 1g을 먹으면 된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60kg 체중을 가진 사람은 하루에 단백질 얼마를 먹어요? 60g만 먹으면 많이 먹은 거예요. 한 48g만 먹으라고도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60g 정도면 어느 정도를 먹으면 될까? 고기로 먹을 때는 한 끼에 불고기 한 젓가락씩만 먹으면 충분한 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고기 별로 안 먹어요. 얼마나 자주 먹는데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먹을까? 엄청나게 먹은 겁니다.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먹을까? 이것도 내 몸에 필요한 단백질이 초과되는 양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요. 단백질은 내 몸에 오늘 필요한 것, 오늘 내 몸에서 단백질이 죽지 않습니까? 세포가 수명이 돼서 죽으면 그게 단백질이 죽어서 이제 버려지는 것인데
대부분은 신장에서 단백질을 재흡수를 해서 재활용을 해요. 끊임없이 내 세포가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은 신장에서 재흡수해서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진짜 오늘 추가로 보충해줘야 될 단백질은 한 40g에서 60g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3대 영양소가 있는데 3대 영양소는 뭐가 있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질 다 에너지로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쪼개보면 비슷해요. 다 탄소를 가지고 있고 수소도 있고 그리고 탄소, 수소, 산소가 있고 그런데 그 중에 단백질은 지방질이나 탄수화물보다 하나를 더 가지고 있는데 질소를 단백질만 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얘가 넘쳐서 분해가 되면은 지방이나 탄수화물보다도 단백질은 뭐가 나오는 거예요? 질소 부산물이 나와요. 그런데 이 질소 부산물이 독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오늘 먹었는데 내 몸에서 이제 세포가 죽으면서 나온 단백질 재활용해서 쓰고 그 다음에 모질하는 것 정도만 딱 40g 내지 60g을 먹어주면 되는데 더 먹었다. 더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분해되면서 질소 부산물이라고 하는 독소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절대로 이 단백질은 저장을 안 합니다. 바로 분해해서 버려야 돼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뭔가면은 한 달에 한 번을 먹는다고는 하는데 그럼 이제 할머니가 손자한테 뭐라고 그래? 또 더군다나 많이 안 사줬으니까 한 달에 한 번 외식을 했다 그러면 손자한테 많이 먹어라 그러잖아요. 많이 먹어라. 한 달에 한 번을 먹어도 많이 먹어 한국 사람들은. 그러면은 그날 필요한 60g 빼고 나머지는 다 분해가 돼야 돼요. 분해가 되면 암모니아 가스가 됩니다. 독소가 돼요. 몇 단계 이 처리 과정에 따라서 암모니아가 되기도 하고 또 뭐 이게 이제 요산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 단백질 부산물이라고 하는 독소들이 나오는데 암모니아 가스가 너무 많아지면 간을 치고 올라가 이 간에서 또 간경화증이나 간암이 있어서 암모니아 가스를 어느 정도는 해독을 시켜주지만 이게 다 안 된다. 그러면 뇌를 치고 올라가면 간성 혼수라서 죽을 수도 있어요. 또 이 단백질 부산물 중에 하나가 요산이 되는데 요산이 피 속에 흘러다니면 너무너무 몸이 무거워요. 그러다가 엄지발가락 여기 마디 있는 데 가서 자꾸 쌓이는데 아주 뾰족한 유리조각처럼 쌓입니다. 그럼 그 부분이 빨갛게 부어 올라와요. 살짝 바람만 스쳐도 속에 뾰족한 유리조각이 찌른 것처럼 아파. 그래서 바람만 스쳐 지나가도 아프다라고 해서 통풍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기도 해요. 이렇게 고기를 먹을 때 1년에 한 번 먹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먹으면 그날 딱 써먹을 것만 쓰고 나머지는 분해해서 이런 내부 독소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고기를 먹으면서 이 속에 독소 없이 살아가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고기를 즐겨 먹게 될 때에 무서운 내부 독소가 나오는데 호모시스테인이라고 하는 내부 독소가 요즘에 많은 관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호모시스테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백질을 먹으면 분해가 돼서 아미노산이 되는데 그 중에 메티오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나와요. 그런데 이 메티오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딱 써먹을 만큼만 들어오면 좋은데 너무 많이 먹었다 그러면 얘도 분해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메티오닌이 너무 많이 먹어서 분해가 될 때 바로 호모시스테인이라고 하는 내부 독소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 호모시스테인은 마치 활성산소처럼 혈관의 점막세포를 찢어버리는 상처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심장 근육에 이렇게 피를 공급해주는 관상동맥 이 혈관 내부에 있는 점막세포를 호모시스테인이 상처를 내버려요. 일단
상처가 나면은 거기에 혈소판이 가서 달라붙기가 쉽겠죠. 또 콜레스테롤로 가서 달라붙기가 쉽겠죠. 그럼 덕지덕지덕지 이 동맥 안에 달라붙으면 동맥은 좁아질 것이고, 이 좁아진 걸 우리는 협심증이라고 부르고, 어느 날 딱 막히면은 그 다음 심장 근육은 피가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딱딱하게 근육이 굳어요. 심근경색증이 됩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혈관에서 막히면은 이게 점점 혈관이 두꺼워지면서 동맥경화증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는 혈관의 내면적이 좁아지기 때문에 좁아진 혈관으로 옛날과 똑같은 양의 피를 보내주려면 심장은 세게 품어줘야 되고, 세게 품어줬더니 혈관은 혈압이 올라가면서 고혈압이 오른 것이고, 이게 견디지 못하면 터져서 뇌출혈이 오고, 이 모든 심각한 질병들이 호모시스테인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기를 즐겨 먹게 될 때에 그 단백질 과잉 섭취한 결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외부 독소들이 나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40대 젊은 나이에 죽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호모시스테인 병원에 가면은 쉽게 검사해 줘요. 갑자기 돌연사가 된다. 호모시스테인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혈액 1리터당 10마이크로몰 이하 정도가 정상인데 100이 넘었다. 그러면 이 100이 넘는 사람들 중에서 50% 정도는 혈전, 피가 응고가 되면서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고, 30세 이전에 20%가 갑자기 돌연사를 경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1마이크로몰만 줄여도 심장병 발생률은 10%씩 감소될 수 있다. 그러면 이 호모시스테인이라고 하는 외부 독소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어디에 많이 들어있을까? 호모시스테인은 메티오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너무 넘칠 때에 만들어진다 그랬으니까 메티오닌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좀 찾아보면 될 거예요. 주로 육류, 계란, 우유, 치즈, 흰 밀가루, 통조림 식품, 이런 것 속에 메티오닌이 많이 들어있고, 이걸 막 즐겨 먹게 되면 메티오닌이 너무 넘치고 얘가 분해되면서 호모시스테인이라고 하는 외부 독소가 나오면서 심장병으로 젊은 나이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러면 이미 옛날에 이런 거 내가 많이 좋아했는데, 그러면 이 수치가 높을 거예요. 그럼 이 높아진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춰주는 음식은 어떤 것들인가? 엽산이 이 호모시스테인을 씻어줍니다. 그러면 엽산이 어디 많이 들어있는지를 좀 알아야 되겠죠. 시금치, 양배추, 순무 어린잎, 상추, 브로콜리, 아스파라거스, 요런 것들 속에 엽산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이 잎사귀 종류의 채소를 많이 먹거나 녹즙을 짜 먹으면 이게 청소가 돼요. 또 과일 속에도 요 호모시스테인을 낮춰주는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감귤, 키위, 오렌지 주스, 포도, 딸기, 이런 것들을 또 즐겨 먹으면 이게 청소가 잘 돼요. 또 콩 종류 속에도 많이 들어있는데, 강낭콩, 병아리콩, 완두콩, 이런 걸 먹으면 되고, 또 견과류, 호두나 땅콩, 또 비타민 B가 얘를 또 청소를 해주는데, 비타민 B는 통곡류 껍질 속에 들어있습니다. 현미나 통미를 먹으면 돼요. 근데 뭐 암기하려고 할 것 없이 백퇴에대해서 계속 돌아가면서 나오는 거 다 들어있죠. 이러다 보면 혈관이 청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심장 혈관 다 막혀가지고 계단도 못 내려오던 분들이 막 한 달만 있으면 울산바위까지 달려갔다 와도 괜찮을 만큼 좋아지는 이유가 이런 음식 속에 모든 치료 성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 먹는 것까지도 이렇게 어떤 인공적으로 합성된 것들 다 멀리하고 자연에 있는 그대로의 음식을 먹게 되면 그 속에 모든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내부 독소, 외부 독소를 잘 청소해 주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은 100세 이상 질병 없이 얼마든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무슨 알약 하나 먹어가지고 이 진시 황제처럼 뭐 장수하려고 하는 것은 욕심이고 우리는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연의 음식들을 조미료 쓰지 않고도 맛있게 요리하는 방법들을 배워서 그저 한 끼, 한 끼도 신선하고 맛있는데 그렇게 먹고 살다 보면은 질병 없이 건강하게 100세 넘게 살다가 저 영원한 하늘까지 우리 함께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